자, 정각 7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정보 소장님은 그 지난주에 직능원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우리 김희정 연구위원님도 거의 아까 사당 사거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장 막히는 지역인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뭐 시청자는 얼마 없지만 우리 인터넷 중계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사 정책 토론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오늘 발제를 맡은 이강은 선생님이 그 토론회로는 첫 데뷔를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비전 코리가 시작됐다고 들었고요. 이제 거의 한 4년 거의 꽉 찬 그런 상황인데 이 4년 동안 좀 내실 있게 또 이 성장해온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관 쌤은 뭐 이 나름 이 유명 인사죠. 우리 세바시 또 인기 강사이시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불려 다니시는데 오늘 정책 토론회로서는 첫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환영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발제자를 향해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들어가기 없어서 우리 토론자를 다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 먼저 오늘 토론이 세 분이신데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김진훈 선생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여고 선생님이신 김진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진로진학 상담교사시기도 하고 협의에 또 그 총무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종교사운동 정책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발제와 발제 중간에 이 사례 발표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토론자에게 각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토론자까지 쭉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가 다시 한번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청중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뭐 강의들은 이렇게 했지만 토론의 스타일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되게 떨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비전코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응원 와 주셔서 굉장히 담대하게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인성 교육 확산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교육이 청사진이 제시가 된 이후에 단위학교에서 상당히 체험중심 진로교육이 상당히 내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포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며 학교마다 진로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학교마다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원자들의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이과를 왔는지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실제적으로 그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는 그 면접의 과정들을 보는 과정 속에 막연한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자신의 꿈과 길을 주도적으로 좀 나타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교사라는 그 인적 인프라 그리고 각 학교에 배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 따른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개발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업능력개발원의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은 정작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 제대로 길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이 시점에서 진로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그 학교를 살펴보니 단일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교과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진로에 대한 어떤 성공의 승패는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진로진학상담교사 열정만으로 그리고 내용이 좋은 진로교육의 프로그램만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풀어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로에 대한 고민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일단 아이들마다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의 단계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단위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교급 계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진로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기 이해가 충분한 아이가 있고 아니면 미래를 설계할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태도를 가진 아이도 있고 가정으로부터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가 있고 자신의 진로 속의 가치를 발견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의 프로그램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교사의 역량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동일한 프로그램도 좋으냐 나쁘냐 아이들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진로교육 하는 게 이제 3년차 접어드니까 사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진부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년마다 구성되어지는 진로 프로그램이 뻔한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진로교육이 이제 그렇게 쉽게 좋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로교육을 이제 뭐 프로그램화해서 풀어낸다라는 그 자체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대목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로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로교육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보면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과 탐색과 준비와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점부터 평생 동안 중요한 건 평생 동안이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학습되는 경험의 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 경험의 총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진로지도와 진학 진로상담, 그런 암묵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로라는 개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교육과정을 보면 진학지도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취업지도 직업을 찾아가는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그 영역으로만 국한시켜서 진로교육을 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나 그런 활용 방법도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진로 시간을 통해서만 진로를 풀어야 되고 진로 진학 상담교사만 진로를 생각해야 되고 진학과 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일선 학교에서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다양한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역량으로 국한되면서 진로교육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실제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만 4년간 이렇게 지속하면서
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풀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단위학교에서 진로 진학 상담교사가 한 명이 전교생의 진로를 풀어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매일 아이들이 만나는 그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개별적 진로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제되어지는 조건은 이야기한 대로 소통과 담임교사와 아이들 간의 소통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풀 전략의 단계는 밑에 나오는 표와 같은데 프리셔스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의 모든 행동과 재능과 흥미 부분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는 아이들의 교과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거나 때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개발하는 단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독특한 아이들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단계.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의 아픔을, 세상의 아픔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자기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꿀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 단계. 그렇게 프리셔스 단계와 에티튜드 단계와 유니크 단계와 리딩의 이 네 가지 단계로 담임교사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풀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폴 전략을 학교 연장에 적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진로 교육이 만난다면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 만나면서 진로를 잘 준비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 순간. 그리고 자기에게 전문적인 역량과 내가 뭘 잘한다라는 그 성품이 있음을 발견할 때 또는 뜻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속에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자신이 나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방향을 설정했을 때 진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역량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 준다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로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때 직업적인 어떤 무엇이 되느냐의 그 초점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초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 과정 안의 진로 영역이 지금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 그 운영 자체가 학생의 진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모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의 범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어지는 것이죠. 단순한 또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성이나 전공 전문성이나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존엄성이나 자신감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힘이라든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으로 폭넓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현재 학교 교육이 교과 중심의 교육의 틀 안에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진로교육 요구에 대처하고 있으면서 뭐 망따, 자살, 학교폭력, 뭐 해법적 생활교육, 학습부지나 여러 가지 수업코칭 연구소, 여러 가지 뭐 학교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학교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진로 교육과 연계시킨다라는 그것은 기존의 교과 위주 지식 교육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맥락에서 발휘하는 그 실천적 지식과 수행을 기반으로 진로 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역량에 대한 개념을 잠시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역량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직업교육 그리고 훈련 분야, 성인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관련된 개념이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역량에 대한 논의가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979년도에 시작된 OECD 지원의 프로젝트와 그 결과물은 역량을 직업 분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삶과 관련해서 논의함으로 인해서 역량의 문제가 전체적인 삶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켜줬고 이에 대한 학교 교육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표방하는 많은 국가들은 학교 교육 과정은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대체로 4개에서 10개까지의 그 역량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은 표 2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표 2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의들이 있었죠. 2008년도에 교육과학부 기술부에서 대통령이 보고하는 그 보고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언급한 이유로 연구가 많이 되어졌고 미래사회 길러야 될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10개 핵심 역량의 창의력, 뭐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기초학습 능력, 뭐 이런 진로 개발 능력을 선정 발표하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뭐 사회적 책임감이라든지 좀 더 역량을 좀 더 첨부해서 이야기하였고 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습득되어야 될 핵심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뭐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활용 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들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기관별로 제시해야 되는 핵심 역량들이 여러 가지 좀 달랐습니다. 표 3과 같이. 표 3과 같이 많이 달라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표 3을 보게 되어지면 정책연구원, 그리고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각각의 역량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기관에서 자기주도력과 기초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과 정보처리력과 협동학습력과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력과 문화조직력과 시민의식력, 국제사회 이력을 공통적으로 핵심 역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핵심 역량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각 국가의 특성이나 사회 변화의 정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을 풀어가는 관점에서도 이 역량 요소를 구분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진로교육이라는 어떤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진로교육의 정의에서 취약적 교육부터 평생 동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공동체의 노력에 의해서 학습되는 경험의 총체로 보며 개발되어야 될 그 역량의 관점과 미래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적합하도록 개발되어야 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그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외국 사례에 보면 교사들이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 전달, 일반적인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탐구학습, 발표학습, 팀과제, 토론 등 이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그런 수업 방법이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그 수업 방법 자체가 교육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더불어 학습 내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교과를 선택하고 교과 중심의 일방적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쌍방향 수업 참여와 일체험의 교수 학습 방법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여서 개인 평생의 일과 삶의 맥락에 공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핵심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에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주도성과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교사 학습 방법 측면에서도 상당히 동질성이 매우 긴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의 방법이죠.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과 역량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역량중심 교육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퀘벡의 경우는 100%의 수행평가 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시험 성적을 50%씩 반영하는 졸업자격 제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장단점을 깊이 파악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써줌으로 인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진학제 성공하고 있는 그 사례도 상당히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교과부도 창의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교과활동, 뭐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을 적합한 방식을 개선하여서 그 성과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핵심 활용 자료를 제공되어서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3번의 비전코드의 전인적 역량 사례와 이제 제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연구회 앞에서 설명했듯이 폴 전략을 활용하여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학생들의 관찰과 소통을 중심으로 개별적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하는 피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실제적으로 썼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 검사 프로그램으로 디스크 MI 리아색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사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관찰이 전제 조건입니다. 검사를 해서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동과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이해하였고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단계가 학생들의 성품 발견 또는 그 회복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A 전략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영숙 박사의 12성품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했던 장애 지성 역량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온 진로 역량 요소를 좀 담고 있었고, 우리가 앞서 활용했던 학생들의 관찰 요소가 이렇게 잘 녹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12성품론과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한 장애 지성 역량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그 의미와 해석이 적용 평가가 힘들어서 우리가 피전략의 요소를 토대로 7가지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 운동 역량을 추가하고 역량의 해석과 적용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하위 요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표 5를 보게 되어지면 역량과 하위 요소에 대한 그 7가지 역량과 하위 요소를 어떻게 뽑아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디스크 MI 리아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어떤 관찰되어진 요소들이 위에 있었던 그 역량, 자기주도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이것이 잘 관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럼 이러한 아이들만 이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유형에 따라서 없는 역량들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계획하며 학생들을 분석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 척도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는데요. 사실 평가 척도 체크리스트는 학생들과의 그 수업을 통해서 관찰하고 역량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평가 척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또 그 아이에 맞는 다음에 어떤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한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진로교육이 갖고 있는 진학지도와 지역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할 진로교육의 방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마지막 뭐 제언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사례에 적용해봤던 사례를 중학교 사례와 고등학교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사례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사례를 맡은 소명중고등학교 교사 유지명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1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국어와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는 영어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 한 분과 일주일에 한 번 팀티칭을 하는데, 팀티칭을 들어가시는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과학, 그리고 담임교사 이렇게 다양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의 체크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체크된 부분들, 수업 시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발견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공통적으로 체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는 교과
받아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번에 있는 아이 문땡땡이라는 아이인데요. 수학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 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려워하는 아이였었는데 반대로 영어 선생님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 시간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어적인 어떤 그 실력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만 수학적인 지능들은 다중지능 검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리 논리나 공간 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검사하고 일치하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 관리 능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수학도 마찬가지 이 아이가 수학 실력은 조금 낮지만 과제를 열심히 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발표나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 있는 바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라고 했었고요. 또 담임 교사 선생님은 이 학생이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쓰고 자신의 어떤 학교 스케줄이나 일정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 상담 그랬을 때 상담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격려였습니다. 잘할 수 있다. 한번 잘 해보자.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이번에 봤던 기말고사에서는 아이가 본인이 노력한 것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담임교사로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교과 선생님들하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이 아이는 저래요, 이 아이는 이래요가 아니라, 체크했던 영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사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요 가에 대한 S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담임선생님이 교과선생님들께서 체크한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함께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례였고요. 지금 이제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교과교사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에 대한 그 예시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를 통해서 적용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교과 교사의 과목별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 활용 사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 교사로서 예, 중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이강 대표님께서 진학교사 혼자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관찰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시간을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역량을 관찰하기 아주 용이했는데요. 그 관찰한 것들을 수업하고 평가했던 걸 통해서 이제 생기부에 적용해서 적어주는 것까지 하게 됐는데, 저도 과거에는 성적 위주로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걸 생각부에 기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로 비전 코디에서 함께 하면서 이제 핵심 역량을 체크하다 보니까 세부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어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심어주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적용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보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에서의 목표가 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막연히 성적으로 그 학생이 이제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는 이제 기문학과 문학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였지 국어 능력, 국어의 영역이 6가지라고 보거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6가지인데 그거를 고루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경기도 교육청 핵심 역량 체크리스트라고
저희 이제 수업했을 때 관련 교과 활동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거에 맞춰서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를 보면 제가 저기 김승보 선생님께서 뒤쪽에 이제 평가 토론 내용을 보니까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학습량이 감축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런 활동이 학습량이 증가되면은 그것도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했다기보다는 뭐 교과 시간에 적용 활동이라고 있어요. 기회 활동 외에 이제 적용 활동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행 평가 한 것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남는 시간에 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분류를 해보니까 이 역량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매치가 되던데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할 텐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을 데리고 해봤습니다. 35명 중에 이렇게 지금 24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5명 정도를 좀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생기부 입력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2번에 김땡땡이라는 학생을 보면요. 이 친구는 국어 부장이었고요. 토론대회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자기주도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부분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교사를 희망하는데 부족한 점도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이땡땡 학생을 보면요. 이 친구는 저희 반에서 성적만 봤을 때는 국어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였다면 생기부에 아무런 한 줄도 넣어줄 수 없는 학생이었는데 역량 중심에 기반해서 봤더니 이 친구가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소형 능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시화전을 했었습니다. 그 시화전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와서 이런 부분을 써줬고 이 친구의 참고로 이 친구의 진로 희망은 광고 기획 애니메이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4번 학생과 15번 학생을 보면은 두 친구는 저희 반에서 성적 면에서는 1, 2등 하는 학생들인데요. 둘 다 이과 지망 학생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15번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 지망하면서도 국어, 문과 쪽에 대한 소양도 있는 학생이고요. 14번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부분에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도 이 친구가 문학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언어를 조탁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부족해요. 문학을 감상하는 걸 사치라고 느끼는 그런 학생인데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번 학생 같은 경우는 모든 시간에 책만 있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제 토론을 한번 했는데 토론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토론에 활용하는 장면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학생입니다. 이런 역량들이 이 표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돼서 이렇게 1학기, 2학기 나눠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 피 전략하면서 저희들 역사했던 디자인 검사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 속에서 이 역량 체크리스트를 하고 한 이후에 전 디스크 MI 리아세계 프로그램 검사 프로그램에 돌렸을 때 저희들이 앞에 표 5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관찰한 그 내용이랑 검사했을 때였던 그 검사 결과랑 좀 일치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의 자세히만 아이들을 관찰한다면 이 아이들의 어떤 역량들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결과들을 조금 돌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제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일단 그 넓은 범죄의 핵심 역량과 함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포함시켜서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그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지성 교육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그 지식 중심의 입시 제도의 개편이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의 개편 없이는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도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 다를 바 없이 분명히 왜곡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의 적용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역량 중심 입시 제도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S중학교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교육 공동체가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아이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한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국어에서 보는 시각과 수학에서 보는 시각과 다 다른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걔네 역량을 발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 문제도 이런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한 발견된 역량을 함께 나누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교내의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핵심 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생활기록부 기록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이런 핵심 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변별력 없는 그 수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자료도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의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듈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어떤 이 프로그램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들마다 그 역량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진로교육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역량을 골고루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또 깔끔하게 잘 지켜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 발제 내용을 보면서 반가웠던 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성취평가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장됐던 내용도 이제 국어가 80점이면 80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80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말하면 읽기 쓰기 뭐 이런 말하기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하위 역량으로 좀 표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예를 들면 토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된다면 그거를 횡으로 이렇게 토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추출을 하면 그 학생의 3년 동안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신뢰로운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어떤 임상적인 그 사례들이 없었는데요. 이제 오히려 뜻하지 않게 이 진로교육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량 개념을 다시 한번 이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그 적용을 해봤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참 그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는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입니다. 공교롭게 지난주에 우리가 자유학기제 토론을 했는데 자유학기제 지원이 지난번에 교육개발은 거기뿐만 아니라 직능원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발견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제도에 있어서 그 많은 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장님이신 김성보 소장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참고로 토론 시간은 10분이고, 예, 10분 되면 알람 울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예,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좀 울려주십시오. 예, 제가 저기 세종시에서 그냥 운전하고 오느라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왔다 싶었는데 막판에 조금 이렇게 늦춰져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마이크는 잠깐 땡겨주십시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진로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았다기보다도 굉장히 세게 받았는데 네가 대학 가려면 법대 아니면 상대를 가라.
그 진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를 갔고요. 경영학과를 갔고, 또 이제 나중에 석박사 과정을 이제 경제학을 했고, 경제학에서 이제 교육에 관심에서 교육경제학 쪽을 이렇게 하면서, 진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로교육인데, 이제 커리어 에듀케이션인데, 커리어라는 말이 이제 경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청소년 단계에서는 이제 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건데, 경력교육인데, 이게 굉장히 그 다학문적인, 간학문적인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을, 오소독시하게 그 전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교육학에서 일부, 직업교육에서 일부, 사회학에서 일부, 경제학에서 일부, 이제 이렇게, 직업교육이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교육이 그 사실 그 역사를 보면, 파슨스가 1907년도에 이제 이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진로라고 하는 커리어라고 하는 커리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20세기 초반기의 직업 세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각 그 산업 사회에서 이렇게 산업 사회 중심부로 이게 넘어오면서 직업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게 그 당시로서는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말하자면 이 직업의 유형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특성을 좀 나눠서 그 특성과 직업의 유형을 좀 이렇게 짝을 지어 나가면 이게 좀 지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뭐 리아색이니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십 년 흘러온 거죠. 흘러온 건데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진로 교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교사가 생활 지도의 일부로서 이렇게 진로 지도를 했던 거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경 시대야 뭐 진로 지도가 필요 없었던 거죠. 다 가업을 전성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직업이 복잡해지니까 이게 야, 너 어디로 갈래? 어디에 내가 추천을 해줄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가이던스로 해서 이제 커리어 가이던스로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진로 직업하면 이제 리아생 모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직업 유형과 이 학생의 유형을 이렇게 짝을 짓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한 70년대, 80년대 들면서 평생 직업 아니 평생 교육이라는 이제 관점이 이렇게 생기면 포스트 산업 사회가 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없는 직업이 계속 굉장히 급속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직업 지도 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있는 직업에만 이게 아이들을 몰아넣는데 없는 직업이 생기는 게 어떡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그 정규적인 직업,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레귤러한 그런 어떤 직업 형태만 자꾸 지도를 하게 되지, 이 비정규적인 또는 프리랜서나 이런 포스트 산업 사회에서 특징화되는 유연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게 부분을 제시를 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로 지도 커리어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 커리어라 경력이라는 게 반드시 직업 경력만은 아닐 텐데 다시 말해서 이게 주부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파트타임 경력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직업 유형만 가지고는 너무 이게 정형화된 기존에 있는 직업만 위주로 그렇게 이게 자꾸 지도를 하더라 해서 이제 사실은 그 평생교육이 이게 73년도에 이게 페리 보고서 이후로 이제 서구 사회도 이게 확장이 됐는데 70,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프레임이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과거의 산업 사회에서 이게 청소년기, 성인기, 뭐 노년기 그래서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은퇴를 하면 안락한 여생을 즐기는 이런 이제 프레임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학습이 필요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게 여가가 필요한.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도 그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다. 청소년기가 이게 어떤 그 크리에이지. 그러니까 크리에이지라는 게 무슨 저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 자체에서 일을 몰입할 수 있으면 그 자체를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로 검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계가 많고 우리도 이제 그 제가 있는 저 진로 정보 센터에서 이제 자유학기 센터로 왔습니다만은 진로 교육에서도 가급적이면 저 초등학교 이하 애는 좀 검사를 좀 안 시키자. 그래서 아예 검사지를 개발을 안 했어요. 심지어 저 호주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검사를 가급적인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유형을 자기 결정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강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할 때 지금 요즘 뜨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건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관광에 여행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기획력도 있어야 되는 이런 직업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이제는 너가 저 직업을 보고 이렇게 진로를 택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일 사회 어떤 생활 활동 여기 이것을 그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직업이 되는 세계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게 지금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산업 사회의 프레임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던 거를 한번 봐주시면 19쪽인데요. 진로 교육이 다시 이게 그 교과 위주의 지식 중심 교육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이게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진로 교육 자체가 과거에 법대 아니면 상대를 가라고 하는 진로 지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해봤자 결국 그것이 지식 중심 교육이 되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학습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참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국제 비교를 하면 완전히 그냥 저 스리랑카보다도 훨씬 더 이게 낮은 점수에 있단 말이에요. 그 걔들은 공부도 거의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한 가지 잡은 실마리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아까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문학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 교육을 곰곰이 제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국어 공부를 곰곰이 한번 리뷰를 해보니 말하기 교육이 없어요. 쓰기 교육도 없어요. 그리고 듣기 교육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학 교육도 없어요. 문법과 이게 읽기 교육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과 읽기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국어 능력이 정말 이게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이게 영어가 되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뭐 제가 맨 막 끝에 썼습니다만은 EBS 지문을 외우는 걸로 수능에 대비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저는 저 세바시에서 뵀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인데요. 이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건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진로 교육과 이게 역량 중심 교육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저는 총론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지금 얘기하는 그게 그 벨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식 중심에 너무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역량 중심이든 진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학습도 하고 여가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이게 불가능한
사회에 아이들이 던져져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그림만 제가 설명을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20 쪽이에요.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을 생각을 하면 저는 크게는 이게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교육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 교육이 있을 겁니다. 지역 사회 교육. 우리가 많이 와해가 됐지만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너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 내지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막 은어 비어가 창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 사회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 공교육, 공공할 때 그 공짜, 그 공동체 교육이 사실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생기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넓은 관점에서 아이들을 접근을 해야 이게 진로교육도 살아나고 역량중심의 교육도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로서는 학습량을 대폭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 공동체교육은 그러니까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강화된 교육 구조를 이게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강윤 대표님 얘기하시는 교육 공동체의 범위를 훨씬 더 좀 넓혀서 우리가 이게 지역 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넓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토론할 시간 있으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연구위원 아니고요. 이게 잘못 나온 거고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위정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김승훈 선생님은 세종시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수원에서 왔는데도 늦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진로교육 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과제했던 것이 경기도 이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체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대입제도 개선 방안 이 두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두 연구가 되게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오늘 여기 발표한 내용하고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어떤 직업 매치식의 어떤 직업 교육에서 진로교육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역량중심 교육하고 진로교육을 연계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그 역량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역량중심 교육 과정이 사실 현장에 좀 잘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역량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수업이나 평가나 뭐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체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역량중심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사점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의미 있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이거를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정책 제안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입제도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제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이제 입사관 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수업 혁신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대입제도라는 것이 많이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그 지점이 이제 역량중심 교육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관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주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수업에서의 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이제 평가하려는 시도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트, 이제 학생부 세트계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학생들의 교과 활동과 관련된 역량들을 기재하긴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제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몇몇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기술해 주신다. 아까도 이제 성적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혁신 같은 것들을 학생부의 평가 혁신 같은 것들을 대입제도에 도입을 해서, 수업 혁신으로까지 연결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오늘 이 발표가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제 단추를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 평가 혁신 방안들을 좀 도입을 해서 이것이 대입에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되도록 대입 제도를 바꿔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평가 혁신 노력하고 좀 연계하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오신 학생들 다 경기도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평가 혁신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전국적으로 조금 선도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필고사의 논서 수령 문항 같은 걸 확대 도입을 했고, 이제 그 논술형 문항도 모든 교과에, 이제 2014년부터는 모든 교과에서 논술형 평가를 하도록 했고, 또 정의적인 능력 평가도 이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 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평가 방안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사례집 같은 것도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수형 평가 내실화 같은 것도 평가 액션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정의적 능력 평가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 평가를 하면 이제 그 정의적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업에서는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이 이제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데, 수업 설계할 때부터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협동 능력 또는 그 수업 과목에 대한 어떤 흥미도,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떤 수업의 목표로서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업 설계하고, 그, 평가를 하도록 하는 어떤 정의적 능력 평가를 경기도에서는, 그, 세트계 이제 기재하도록 많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얘기한 이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은 정의적 능력 평가 사례하고 참고가 되면 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동료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평정식 방법들을 통해서 평가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다양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행평가할 때 학생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세분화를 해서 평가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이나 장점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거는 또 그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하다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선생님이 사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역량이란 것이 학생들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로 봐야 되는데 능력도 이제 분절화시킨다라는 비판은 있었어요. 근데 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들을 이제 좀 뭐 학생들 역량 같은 것들을 뭐 탐구력, 뭐 표현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수행평가에서 평가를 했더니 학생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장점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사례 제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떤 진로 교육에서의 그와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의 능력들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러면 또 좀 이 연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업 설계하고 평가를 좀 함께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제 이 보고서만 보고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량중심 교육을 하면 수업하고 평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려면 역량 평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수업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 수업 내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했는지가 좀 자세하게 나오면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취 수준과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체크리스트의 방식이라는 것이 역량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체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도 공통적인 그 학생들의 능력을 이제 지금 발견한 것 같아서 그것 그 어떤 평가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사실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선생님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양심리 교육과는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도 굉장히 달라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이게 대입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객관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영양중심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해요.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이나 수준을 국가 수준에서 굉장히 정교화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이제 평가 수준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지표화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단위 학교에서 된다기보다는 국가 수준이나 이렇게 교육청 단위에서 조금 이제 더 노력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학교 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이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이것들이 좋은 자료로 쓰였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표, 굉장히 다양한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평가 같은 방식도 많이 쓰이고 동료평가 같은 방식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성장 참조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파일 방식의 그 성적표. 그래서 능력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어떤 거 잘 되고 어떤 거는 좀 낮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자신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선생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숭이여고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있습니다.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정말 공감되는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 성장기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제 체험 중심이 행사 중심이라는 일탈된 형태로 가고 있어서 과연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이 될 것인가라는 이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 수업 안에서의 어떤 진로의 연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특히 핵심 역량을 이제 하위 요소로 세분화되어서 교과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제시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 현실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활용되기에는 다소 좀 항목이 많고 평가하는 데 걸리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항목 간 명확히 배타성을 갖지 않는 중첩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핵심 역량 간의 어떤 위계와 하위 요소들을 이제 적절하게 좀 현실성 있게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그냥 이제 단순 나열보다 제목을 달아서 뭐 나눔 배려 협동 규칙 균수 같은 것을 이제 달아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2년 차인 것이죠. 시행 초기에 상당한 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일선 현장 선생님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그동안 이제 자유롭게 서술하던 것을 오히려 이제 제목을 달면서 방해가 되었다. 그런 이제 비판도 있으셨죠. 하지만 이제 이런 역량을 생활기록부에 또 어떻게 또 대입 추천서에 잘 그 연결할지는 이제는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당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제 30% 가까이를 이제 육박하면서 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전형이 되었죠. 추천서 항목에도 자유로운 이제 기술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한 이제 지표를 평가 항목과 그리고 이제 수준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나와 있는 이 평가 항목과 체크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어떤 그런 이제 익숙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개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 역량을 이제 제시하는 것 그리고 하위 요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실제 이 요소가 계획된 그 수업 안에서 녹아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지표를 어떻게 하면 수업 안에서 조장하고 연결할지 그런 점에서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그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학벌 위주의 이런 이제 과잉 그 체제를 좀 완화하고 직무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 능력 단위를 뽑아내서 그 능력 단위를 잘 교육할 수 있는 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NCS 능력 단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나열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이제 가는데요. 뭐 경영회계 사무의 그 대분류 안에 뭐 금융 분야 이제 중분류, 금융 중에서도 이제 은행 그 전산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세분류로 들어가는 그 직무 영역이 직무 능력이 나오죠. 근데 그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이제 수행 준거를 만들고 그 수행 준거를 어떻게 하면 학습에서 이어갈 것인가 학습 모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관심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직무의 수행 준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잘 학습할 수 있는 그 시트지가 나옵니다. 그 시트지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면 그 직무 능력을 이제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죠.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처럼 우리가 이런 지표,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나가서 수업 현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수업 방식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더 발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 토론까지 들었는데요. 다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질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의견을 잠깐 듣고 전체적인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맥을 맞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많이 힘을 얻고 또한 발전해야 될 방향들을 조금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고민이 되어졌던 부분들은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편협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는 그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일단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고 나름대로 한 번쯤 상처를 겪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시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상태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교육을 했을 때 성장하거나 졸업하고 나서 좋은데 뭐 이렇게 지역에는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뭘 못하겠다라고 온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 연구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감추어져 있던 상처난 어떤 부분들을 감싸줬을 때 이 아이들이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의 관점으로 상당히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로 봤더니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단지 그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수업 속에서도 풀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봤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진로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그 마인드 속에서 내가 교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로 접근을 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들을 잘 관찰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체험 활동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제 3년간 4년간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디를 나가지라는 고민이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 자유학기제 좋은데 실제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중학교 본물처럼 튀어나오는 그 아이들을 어느 기관에서 다 받아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체험 활동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학교 현장에서 저는 그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우리 교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본 것은 제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 한 두 달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1년 동안, 뭐 1학년은 한 학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실력을 가지고 두 달 동안의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방식으로 교과에서 풀어낸 거죠. 그거는 실제로 요 교과 위주의 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내 교과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모듬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내면서 만들어냈는데 실제적으로 점수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들 속에서 실제로 성적은 낮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발표 성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협력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어떤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아이들에게 힘이 오면서 그 앞에 또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어떤 그 부분은 사실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일제시 수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도 일반 인문 교과라든지 그 교과에서 이러한 수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점수화되어진 것은 필요하죠. 지식을 평가받을 수 있는 필요한데 그 외의 것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중에서 아까 사례에서 얘기했던 그 적용 활동들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뽑아내는 그 형태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속에서 잠깐 제가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우선 그 우리 김희정 연구위원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역량이 있냐 없냐 이걸 포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량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역량이 높을 수도 있고 뭐 중간 낮을 수도 있는데 있다 없다 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뭐 우리 두 분 사례 발표자께서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 뭐 34개 하위 요소도 그렇고, 이 서술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복잡해서 이렇게 교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답변을 뭐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누가? 네. 실제적으로 역량의 그 유무를 체크하는 사실 연구의 가장 기본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것을 사실 요것을 갖다가 이 모듈화시켜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일반적인 일반화라는 어떤 부분들에서 모든 선생님들 또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발견할 수 있는 방식들은 좀 다 다르다라고 봤을 때 일단 저희들이 뭐 전반적인 모든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실제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그 수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부를 체크하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서는 그것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되어짐으로써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초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초창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연구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 일단 뭐, 요 특그름인 부분이고,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는 직접 해보신 분이 한번 말씀을, 예. 김진훈 선생님께서 아까 세분화된 평가지표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뭐,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특히 이제 뭐, 대인 관계 능력이랑,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많이 겹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경청 같은 부분을 보면 대인관계 능력에서 경청 중요하고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경청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편으로는 이게 더 세분화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에서 경청을 잘하는 애들이 있지만 또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경청을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생기부 입력 예시를 또 잠깐 보실게요. 그 성적에 있어서 보면 평소 경청하는 생활습관이 배워있어 수업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이랬는데요. 아까 최윤정 학생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과 기질의 성향이 강하고 이런 친구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평소 경청하는 생활습관 이런 부분을 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시간에는 경청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인데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업 설계와 평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수업 매 수업 그 지도안 자체가 배움 중심이라면 아이들의 활동에 들어가고 아이들 중심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걸 여기다는 제시는 할 수 없었고요. 매 순간이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너무 힘들지 않나 이분들 체크 요소가 많아. 제가 예. 일단 뭐 얘기하기 전에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 얘기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봤습니다. 뭐냐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 문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직무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경청을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사소통으로 봤고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약간 구분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먼저 김유정 위원님이 저는 비정코디에서 연구위원으로 있는 임병호 라고 하고 양명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있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 사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되게 애매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리고 만약에 여기에 체크리스트의 자기주도의 능력의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그 수업 계획, 성취 수준 그걸 제시해야만 이제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그 연계성이 쭉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교사가 같이 하면 내가 리더십을 체크를 못했어도 다른 교사가 같이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교사 공동체가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같이 모여야 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도 모여야 되고 부모도 모여야 된다. 이거에 가치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김진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게 지금 너무 많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많을수록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으면 체크하기 더 편합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개수가 적으면요 더 힘든 게 만약에 여기에 그 자기주도 능력의 리더십
못하고 계획성만 있고 추진력, 뭐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 체크해야 할지 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늘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론 체크리스트를 수정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로만 저희가 이렇게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김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으면 좀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좀 꼭 필요한 거는 더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 답변. 이번에 했던 이제 체크는 이제 교과관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체크를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기준이 조금씩, 어느 정도 맞춰져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못 봤었는데, 또 다른 선생님이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선생님들이 갖게 되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방식이, 나만의 방식으로만 바라보지 않아. 좀 더, 요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아이들을 바라보시는구나 했을 때, 그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1회만 실시를 했었는데, 저는 내년에 이거를 좀, 어느 학년을 이제 맡을지 모르지만, 그 학년하고 1년 동안 4번의 좀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과, 처음에 이것을 체크했을 때,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교사가 이것들을 어떤 수업을 재구성해서, 수업의 어떤 모형을 도입을 해서 아이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나중에 2회에서 4회로 거쳐갔을 때 아이의 그런 모습을 혹시나 발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이의 그런 영향들을 길러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으면서 그러면 이 평가한 그 결과를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보나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지를 드리고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한 학생에 대한 교과 리스트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 특성화고 다닐 게 있는데 제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3쪽에 봤더니 여기 학생들 그 15분의 최 학생 최게 점점 학생은 모든 항목에서 이게 항목이 쫙 많은데 어떤 학생은 그 21번 김 학생은 의사소통 이야기 딱 하나 1번에 이렇게 해당이 돼 있으며 그냥 점수가 낮으면 난 점수는 낮지만 뭐 다른 역량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나는 핵심 역량에서 완전히 오히려 더 이렇게 좌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학생이 전체를 보는 건 아닐 테니까 학생한테 나아가는 거는 뭐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이제 뭐 발표력이 있으면 이렇게 정도 나가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어떤 학생은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쫙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네,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게 학생 입장에서 되게 반가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학생들만, 본인만 보는 거거든요. 남의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김땡땡 학생 같은 경우는 운동부예요. 운동부인데 이제 뭐 국어 시간에는 거의 하는 게 없지만 토론을 하다가 뭐 자다가도 자기 생각에 좀 어긋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갑자기 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제가 보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운동을 하지만 언어 능력이 발표력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뭐 해설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단서가 1학년 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얘가 이걸로 인해서 뭐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외감이라는 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이라도, 아마 이 친구는 평생에, 국어 선생님이 써준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고무적인 거지,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 네. 어떤 학생이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수가 높은 학생, 일반적으로 모범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수치처럼, 이렇게 그게 일반 학생이 높은 건지, 네.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진짜 점수적으로는 낮아도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핵심인 거였잖아요. 점수는 낮지만, 지식점을 시험 봤을 건 낮지만, 실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핵심 역량, 어떤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캐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보다 했을 때, 이제, 뭐, 자다 한번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발제라는 어떤 진짜 그 아이들의 그 핵심 역량을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판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국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조사가 다 모이면, 아마 이 아이는 다른 데서 많이 치워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네, 그,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이 높은 애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아예 한 줄도 못 써질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써준 부분들이라, 이제 저는 학생들을 아니까 많이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네. 됐어. 인덕공고에 있는 이경식인데요. 방금 정동혁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약간 저도 단순한 특성화 있다 보니까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를 이제 다르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이 제언들이 여기 나온 대로 학생들의 역량을 체크하고 개별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교과부가 제시한 어떤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서 그 성과가 대학 입시 사정관의 핵심 활용 자료로 바로 이게 연계 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어진다면 지금 방금 정동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3쪽에 나온 그 여기 보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활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생기부에 있는 건데 방금처럼 모든 것이 다 우수하게 뭐 되어진 학생과 한 항목에 되어진 학생을 봤을 때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진로와 어떤 대학 입시 사정 그런 걸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대학 입시 사정관 관계자라면 여기 우수하게 이렇게 전부 다 잘 나온 학생이 당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진로 교육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선발 요소인 스펙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재다능한 학생과 예를 들어 적은 학생은 좀 의지가 박약하다든가 뭐 활동이 소극적이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요소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교과 과목별 세부 능력 상황에서 좀 낮게 나온 학생들은 또 하나의 학습처럼 생각되어져서 뭐 예를 들어 3분 스피치 교육을 따로 받는다든가 독서 기록장 교육을 따로 받는다든가 막 그렇게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이런 걸 뭐 협의체로 하든 어떻든 간에 결국 교사의 업무량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진과 동시에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한 기록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두 배, 세 배의 업무량이 막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그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또 그래서 역시 입사정과 연결 생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여기다 도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보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잠깐 제가 듣기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단순한 피드백 자료가 아니라 이 대입 전형 자료로 특히 입사관 전형의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스펙 요소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또 하나의 학습처럼 사고를 당긴답니다. 이거를 결국 딱 봤을 때 한 항목만 있는 학생과 여러 항목에 다재다능한 학생은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다재다능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지가 결국 이 교육이 원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성장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설계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아, 목적이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대입의 스펙 요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런 것 같고요. 하나는 어쨌든 그 교사의 그 업무가 훨씬 가중되지 않겠느냐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을 좀, 예. 이제 이거 퀴즈는 스펙이 아니라 역량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 이제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스펙보다 스펙 중심의 면접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면접이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역량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역량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까 김승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국어 6가지 영역 중에 뭐 쓰기 교육이 하나도 안 되고 말하기 교육이 안 된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과서를 보면은 교육 과정이 그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문학 6가지를 아주 잘 녹여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이론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보면 이제 뭐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도 글쓰기 이론이 뭐 단계별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적용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론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하더라도 뭐 축구 뭐 드리블 이렇게 하고 패스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차보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실제로 시키듯이 저희도 그거를 시키는데, 이런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가장 기본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실제적인 부분인데, 자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확보가 좀 필요해서 선생님들이 교과에 대한 역량을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단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왜 하지 않을까? 사실 그 우리 그 교육과정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게 조금 빡빡하다는 게 이제 좀 문제긴 해도 교육과정 자체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데, 사실 핵심은 대학은 고등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평가를 다 뭐냐면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 자체로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틈이라도 교사들한테 주어져 있는가?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정말 이게 평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역량과 이게 진로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여기 허은영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진로교육을 우리가 이제 과목에서 평가를 아예 이게 빼있는데,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주변부 과목이어서가 아니고 진로에 있어서 핵심 역량에 있어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대입시의 그 이 트랙에 이게 저는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교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 지금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도 있고 이게 가정 교육도 있다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고 모든 것이 이 사생활까지도 이게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못 이렇게 잠식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기 오히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평가,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구제할까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중등 단계에 맞게끔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임파워링 하는, 이, 저기, 존재로서의 교사상.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입학 사정 관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평가하면 이런 저 점이 좀 이게 그 더 반영이 되고, 그럼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저는 이제 학교 교육에 아주 근본, 그러니까 저는 왜 이제 제가 사실 뭐 다른 데 가서 이게 이런 얘기 하기 할 계제도 안 되는데,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게 가정 방문 운동도 했고, 뭐 저 친구 수업 친구 맺기 운동도 하고, 또 정책 그 성명서 내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그 촉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 우리에게 맞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 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할 땐 저는 평가의 문제가 순서가 바뀌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 없는 숨겨져 있는 잠재력, 역량을, 진로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먼저 이게 구축을 한 다음에 평가 논의를 해도 저는 늦은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기능적인, 사실 그 지금 저 뭐 이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게 정말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연구를 이거 본격적으로 해버리면요, 이거 저기 저는 금방 그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평가원도 있고 뭐 다 월급이 얼마나 빵빵합니까 연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 좀 주변부적인 측면이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말 그 이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게 역량과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 진로 교육의 연계라 그러면 그거 연계 방향에서 핵심이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 낼 거냐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아 이게 참 재밌다 했을 텐데, 사실은 너무 이게 제가 아까 이제 그 10분 지나가지고 얘기를 못해 좀 길게 했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진로 코디의 뭐 문제 의식도 뭐 대입과의 연계 이걸 갖고 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숨겨진 부분을 끌어내자 이렇게 이제 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네, 그거를 우리 김희정 연구위원님은 이 마침 그 어떤 대입 전형과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거와 이제 연결하는 지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활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논의에서 뭐 어떤 대입 전형의 활용 가능성이 주된 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하다고 하신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입, 오늘 뭐 오늘 주제가 대입 제도 전형 뭐 이 개선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거 어떤 면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입장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 잠깐. 네. 뭐. 네.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대입제도와 연결되는 순간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긴 한데, 그렇지만 대입제도랑 연결이 안 되면 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기존의 어떤 수능이 어떤 점수로 학생들을 굉장히 일렬로 줄을 세웠다라면, 역량이라는 것이 최소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성적이 좋은 애들만 역량이 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다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다르게 학생들을 다차원적인 능력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망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대입제도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순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봐. 가서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분명히 이제 대입제도 연결되면 왜곡되는 지점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이 평가라는 어떤 전략을 앞세우기 이전에 어떤 본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것,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뭔가라는 고민들을 같이 같은 루트로 고민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대제도 개선 방안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자, 뭐 역량하고 어떻게 이제 평가 혁신과 어떻게 연결하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대안적인 학력 개념들을 어떻게 모색해 나갔고 이것들을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게 오늘 얘기해서 뭐
중점된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 등원중학교 수석교사 허은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하고 또 이런 거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에 좀 집중해서 그 발제와 토론 내용을 들었는데요. 역량중심 교육 과정과 진로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남들보다는 진로교육에 일찍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온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금까지 그런 경험 속에서 이 진로교육이라는 게, 너무 좀 폭이 좁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애를 하고 직업세계 이해해서 의사결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뭐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진로교육을 지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리해대는데, 그거가 계속 반복되고, 아이들은 식상해지고, 선생님은 뭘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지 헤매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진로교육에 적극 수용하자.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21세기의 어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자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네, 그런 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그런 역량들, 이게 추려진 역량들을 다 진로교육에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진로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말랜드가 누가 그랬죠?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실제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량 중심으로 가되 그 7가지 역량 추리 내셨잖아요. 그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진로교육과 좀 더 직결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끌고 가자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진로교육과 좀 더 관련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고 어떤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학생들은요, 발등에 불이 더 먼저입니다. 오늘도 제가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제가 진로 사이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이버 상담을 올렸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발등에 불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뭐 정신과 의사가 자기 희망이고 그래서 이제 이과는 갈 거다. 근데 자기가 의대 가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과다. 문과로 혹시 교차 지원을 하면은 불리하냐? 얼마나 불리하냐? 또 심리학과와 상담 심리학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발등의 불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는 것도 저는 우리 교사로서 정말 외면해서는 안 될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역량 중심으로 가되 여기서 좀 더 진로교육과 직결되는 역량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그리고 가장 직결되는 것부터 정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교사를 연수시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이제 진로 코디는 진로 진학 과목만은 아닐 것이긴 한데 어쨌든 예, 그 과목이 있는 것이고 그죠? 이 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역량 개념과 진로 뭐 과목이라면 과목일 수 있고 좀 진로 지도 여기에 좀 특화한 그런 지점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김준쌤이 우리 진로 진학 상담교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교육이 각 교과 과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각 교과에서도 지금
제시된 그 역량 전반을 그 다 다루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이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역량이라는 지표가 이렇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이제 문화적 소양에 해당되는 이제 지표들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진로가 각 교과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라는 하나의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고민을 주는 이제 하나의 그 추동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그 좋은 교사가 그 배움이라는 것이 이제 삶으로 실천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남는 것만이 이제 배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식의 그 알매 그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과 이제 진로와 또 교육 과정, 교과와의 어떤 그런 흐름상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그 붙잡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 김성보 소장님이 이 진로 진학 교사 이 제도 도입에 역할을 하신 거로 아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 과목이 사실은 뭐 진로 교육이긴 하지만 특별히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진로 교사를 배치하게 된 어떤 제도적 취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입제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과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만 하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로가 그렇습니다. 진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것에 연장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말하기 경험을 한다. 거기에서 저기 말하기에 몰입을 해서 하나의 그 경력을 쌓으면, 그게 경력이거든요. 커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커리어가 되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저 17살, 16살짜리가 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주얼하게 얘기하면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를 기획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경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제하고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제든 뭐 시험 저 수능이든 그 관점에서 대학교 갈 수 있는 자 그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또 아이들을 새롭게 이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2단계 평가의 체제의 저는 단절이 저는 사실은 우리 그 불가능한 이상은 우리 교육이 계속 그 대입제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대입제도만큼 자주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만큼 안 바뀐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굉장히 그 딜레마가 아이러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 진로교사 제도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진로교육이 국어교육하고 진로교육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국어교육에도 진로교육이 있는 거고, 진로교육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교집합이 있지 이게 어느 하나로 해소돼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로교육이 우선 저 교장을 포함해서 이게 학교 전체가 이 아이들의 경력을 지원하는 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예를 축제를 하나 해도 소풍을 하나 가도 그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저 이벤트 속에서 저기 프로젝트 속에서 뭔가 이게 저 재능이 발굴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게 되면 좋겠다. 그거는 어느 한 과목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 지금 우리 교사 제도에서는 그런 진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교과 교사 꼬리표가 달지 않으면 준중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진로 진학 상담교사, 마침 상담교사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여가지고 긴 이름이 이게 되긴 했지만, 그 진로교사의 본질적인 미션은 뭐냐 하면 학교 전체의 어떤 진로교육 생태계를 좀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도입이 되지 않았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게 그 교과교사로 이게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는 그 교과 수업을 해야 그래서 다른 교사들하고 이게 대등한 어떤 그 역할 분담이 되겠다 해서 또 수업이 그 들어가지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인데 제 말씀의 핵심은 진로교육이라는 거는 한 교과로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름지기. 그건 진로교육이기 때문에. 역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량이라는 게 국어 역량, 영어 역량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의 모든 기초적으로 이렇게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어 수업으로 수학 수업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닌 저는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어떤 측면들을 보는 눈이 사실은 교사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피턴시 리트러스인데 그것을 보는 눈, 역량을 보는 눈이 이제 교사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그만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한 거는 지금 교사들한테 자율권을 주자. 그리고 교사들한테 그런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리트러시를 우리가 지원하자. 저는 핵심 정책은 그거여야지 이거를 막 기존에 있는 대입제도 속에서 자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질적이진 않다. 핵심적이진 않다. 본질이라기보다도 핵심적인 문제.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역량이나 진로교육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진단은 아니지 않냐 하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제도를 기획한 취지에 비춰볼 때 좀 현실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아까 이제 저는 그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가 그것도 썼는데 그 모든 수업이 진로 수업이 돼야 되고 모든 교사가 진로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좀 일찍 왔으면 제가 다 밑줄을 그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일이라는 또는 활동이라고 하는 또는 생활이라고 하는 또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로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건 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삶이라는 거는 모든 교과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삶의 부분을 지금 우리의 그 중등 교육 체제가 다 교과 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르는 어떤 삶의 중심 자리로서 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또 진로교사인 거고 진로교과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아직 미완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사들이 굉장히 진로교사들이 초창기에 이제 좀 오해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쉬러가는 그런 이제 진로교육의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교육 자체가 조금 텐션을 그러니까 긴장도를 조금 잃은 측면이 초창기에 좀 있었어요. 그 파장이 조금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교육의 핵심 과제는 지금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고요. 지금 이 대표님의 발표문의 핵심적인 취지도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사실은 나와줘야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사 운동의 지금 그 정책 토론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고 특히나 제가 인용됐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정병호 선생님의 그런 교사의 기획력이 살아나야 된다라든지 저는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사의 그 리트러시를 어떻게 이게 형성을 하고 그 교사의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이나 역량교육이 모든 교사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기초적인 역량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율성이 교사에 의한 자율성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 역량이 형성이 되고 진로지도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을 김성모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게, 이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네. 했던 거였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좀 그렇군요. 예, 오늘 뭐 진로 과목에 대한 토론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현장에 우리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인 김진호 선생님이 좀 응답을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진호 선생님은 절대로 쉬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혹사당하는 일인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제도의 취지가 좀 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협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 협의에 그 각 이제 권역이 있고, 이제 전체 그 전국 단위, 뭐 이제 서울 단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단위 총무 역할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학교의 이야기들이 들리죠. 시행 초기는 일단 피해시 많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모여 있을 때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막 계속 이제 재생산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는데 저런 것도 하는데 잘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아쉬움을 토로하시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이탈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쉬러 오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을 반납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시는, 그, 진로교사를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셨죠. 아니, 이제 면퇴를 또 이제 많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은, 진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3기 선발을 하는, 네. 2기, 3기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담 위주로 가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학교는 이제 진학 위주로 그렇게 이제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디서는 이제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진로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개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진로 진학 상담 교사 TO를 이제 제로로 만드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그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지금 뭐 이제 3년차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긴장이 되고 이런 시도들이 혹시 여기서 또 이제 뭐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앞에서 그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다소 좀 그거는 이제 그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문제로 너무 지금 과대되었다 이렇게 그 지적하셨지만 대학에서의 입학 사정관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요 두 축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이 어떻게 더 그 출구를 이렇게 확장시킬지 저는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 지금 이제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로 그 발전되어 간 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면접 없이 선발하고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에 되게 긍정적으로 진로 교육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출구가 안정적으로 그 확장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지식 위주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 그리고 되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 학교 생활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 이 조건에 대한 그런 이제 반동 내지는 그 반론도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디면서 이제 정교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걸 연구하게 된 취지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할 때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진로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뭐 수업도 하지만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사는 상담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측면인데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쉽게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상담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교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상담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면 현직 교사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잘 선별해줘서 정말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을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상담할 때 그냥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역량 중심 그게 있으면 훨씬 그래도 수업을 하기 좋은데 그럼 아까 질문하셨듯이 왜 안 하냐 교사들이 왜 안 하냐 그 여기도 아까 저기 발제에 달아놓으셨지만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가르칠 게 너무 많고 교과의 이 역량 이 양을 확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긍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시도했더니 당장 올해 한양대 4등급짜리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오 이거 좋은데 정말 괜찮은 제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그 대입 협의회를 했는데 대학 측의 입장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생기부에 잘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신뢰도가 돼야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선별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학생부에 저희가 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있게 써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가 비전코드에서 좀 뭔가 좀 학생부에 잘 써줄 수 있도록 뭔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지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되게 긍정적이다. 지금은 이게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입제도랑 나눠서 생각할 수도 없고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역량을 잘 해주기 위해서 좀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좀 잘 완성된 것들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앞에 발표자 마무리 발언 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좀 있으시면 예 해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쌩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죄송합니다.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의 노용우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김진우 선생님께서 NCS가 이제 역량 평가에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실행이 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뭐 사례가 이제 뭐 홍보성 사례는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검증된 사례는 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주로 기술교육, 그러니까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NCS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스킬이 아니라 자질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히 중등교육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게 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단순히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 특성화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직능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좀 그 좀 변질이 돼서 다시 한번 인문계고와 특성화고를 다시 한번 가르는 또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로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또 어떻게 녹아들어야 본래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NCS 이것만 갖고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뭐 여기 다 답변되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주시고 다른 분 좀 마저 질문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 예. 영양부 체크리스트를 표시를 하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알아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 많지는 않지만 110명 정도 영어 지도하는데 그 친구들을 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세한 사항을 체크하는데 뭐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게 체크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또 좀 더 파악하는 데 예를 들어서 좀 내성적이거나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은 또 파악하기 어렵고 또 교사도 바쁜데 이렇게 원투원으로 대화하는 시간도 많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체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거 궁금합니다. 계속 어떤 이 교사의 어떤 부담과 이 실행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해서 한번 우리 토론자들께서 마무리 발언 좀 한번 하시고 마지막 발제자 마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준원 선생부터 간단히 혹시 ACS 부분에 대해서 하나 네,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NCS를 제시한 것은 그 능력이 학습이랑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능력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나온 좋은 사례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물론 이제 스킬과 자질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스킬을 가르치는 것 만으로는 어떤 그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교과에서 문제풀이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강훈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다양한 그 역량이 구체적인 학습 목표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과목별로 조금 더 연구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이제 항목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평가하는 지표가 다섯 개가 넘어가면 사실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입 추천서가 다섯 가지 항목을 인성으로 평가를 하고 학업에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항목 수가 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자유학기 센터를 직능원에 이제 그 있는데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캐디의 자유학기 센터가 이제 교수 학습이나 교육 과정 그 위주로 하면 저희 직능원에서는 이제 진로 내지는 그 체험 활동 중심의 그런 자유학기제를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진로 교육이 저는 그 안고 있는 가장 큰 도구마라고 할까 아니면 좀 문제의식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진로라는 게 이게 커리어를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자꾸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현재를 희생하자 내지는 오늘의 행복은 좀 유보하자 여기에 대한 관념이 저는 제일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면을 보면은 현재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자꾸 이제 대학 이후에 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주변에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성적에 대한 좌절감이 있거든요.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의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비슷한 프로파일러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 그러니까 현재는 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저는 굉장히 좀 두려운 요소인데 진로교사들이 사실은 지금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0만 명 그 교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1%가 이제 조금 더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인지 지금 과제가 많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용적으로나 또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진로 교육의 기획력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좀 몰리해가 있습니다. 그 진로교사의 역할이나 역량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파일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네가 고민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정말 행복한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로교사는 뭐 좀 좋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미래의 학교 교육을 이게 헤쳐 나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분인데 그 자리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냐 저는 아직까지 미완이고요. 지금 이루어 놓은 것보다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건 진로교육 전반의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법대 아니면 상대가라고 하는 진로교육에 약간 변형된 방식의 진로교육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뭐, 딱히, 제가 사실은 역량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거지, 과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올해 과제를 하면서도 그랬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고,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과제를 하면서 뭐 진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전 두 가지가 결론이 나는 진로 교육에 답이 없다라는 것. 왜냐 하면 할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것인데. 근데 실제 답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일선에 뛰고 있는 선생님들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폭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학생들에게 되게 엄격한 선생님이 제 3자에서 봤을 때 엄격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엄격한 선생님을 보고 또 배우는 아이들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봤을 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다 풀어낸다면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인드 속에서 푸냐라는 그 관점에서 그 전류적 마인드가 구축되어진 아까 우리 김성모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처럼 그 부분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진로는 삶의 부분이다. 사실 얘기한 것처럼 대학 입시와 결합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게 또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지면 분명히 이것은 또한 선생님이 교사의 일로 간다.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뭐 그렇게 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전 코드가 계속 갖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 자체 속에서는 뭐 이러한 마인드 속에서 뭐 정책 푸시는 분들은 풀어라. 하지만 아이들 속에서 그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의 풀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이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 저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되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 진로에 대한 모든 문제와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이 제시했던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과정을 봤을 때 교과 교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자기의 교과에서 자기의 수업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 역량들의 소스를 가지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담임 교사가 발견했던 그 요소를 갖다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전문가적인 부분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인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정보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교사라든지 교과 교사는 그런 어떤 정보라는 어떤 부분을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진로 진학 상담교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면 실제적으로 학교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 교육 공동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의 어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좋은 교사 운동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 그걸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배움의 기쁨, 평화적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소명의 발견인데요. 배움의 기쁨과 관련해 수업 운동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또 관계 부분도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이 소명의 발견 부분인데
이런 그 공백을 우리 또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또 메꿔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인식한 부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토론회, 올해 이제 두 개 토론회가 남았는데, 다음 토론회는 학교 교칙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교칙 때문에 아이들과 그 생기는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학교 단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토론하겠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 조배식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평교사형 교장 공모제 학교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학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은 그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학교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러한 혁신들을 만들어 나갈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